이 밑에 쪽은 스티치 기법들 두 가지를 접목해서 꽃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쪽에 있는 꽃을 할 텐데요. 여기는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프렌치 넛을 해야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이, 끝점들이 보여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모양을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만들어 놨는데요. 레이지 데이지는 어차피 놓으면 고리 모양을 만드는 거라서 도안을 이렇게 그려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이 만나는 곳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 넣어서 이선 그려놓은 것만큼만 꼭대기에 바늘을 떠서 걸쳐놓아 주시고, 천에 붙어 있는 실을 바늘에 위쪽에 돌려서 고리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세요. 특히 꽃잎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당기지 않고 고리 모양 통통하게 남겨두시고, 바로 위쪽에 바깥쪽에 꼽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이 꽃잎의 모양이 꼬임없이 나오려면 돌릴 때만, 같은 자리 넣어서 이렇게 일단 뜬 다음에 돌릴 때만 실의 위치를 보면 되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실이 항상 이쪽에 오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바늘, 실, 방향 보시고 그대로 돌려주면 되세요. 네, 마지막 꽃잎까지 만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프렌치 넛을 채워볼게요. 이 안쪽은 프렌치 넛으로 채워가는데요. 공간을 채우는 거라서 시작점은 저는 그냥 가운데 쪽에서 시작을 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뽑고 실을 잡은 다음에 바늘을 위에 놓고 두번 돌려서 같은 자리 넣고 뒤로 뽑습니다. 뽑기 전에 잡고 있는 실만 항상 당겨서 팽팽하게 잡아주고 뒤로 뽑으면 되세요. 개수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 틀릴 텐데요. 패브릭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이지 돼지와 프렌치넛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